이겨 잡아. 이래 그래서 외계에서 온 사인인데. 자 여기다 하나 더 한다. 어 너 잘한다. 나는 이거 진심이야 진심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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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괜찮은 것 같아. 이치 산 건니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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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쿠타치와 올리오노부노 리에 준지네. 보쿠타치와 올리오노부노 니 나인데스. 보쿠타치와 유정 게이미데스. 예. 베스트 앨범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진짜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앨범인데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해야 되겠어요? 언박싱! 언박싱 보신 마쇼.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도 기스가 나네. 되게 약간 화사하게 디자인된 것 같아. 포근하면서도 뭔가 차갑다고 해야 되나? 여기에 지금 우리 포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? 요런 느낌이구나. 팬분들이 이렇게 앨범 이렇게 언박싱 하실 때 나는 뭔가 나 나올 것 같아. 나도 내가 나올 것 같아. 포카. 와 저는 아, 미루상. 미루상 잘 나왔네. 나, 오 나다. 오 준지는 준지상. 와. 오 나왔어. 나인 나올 것 같아요 저 제가. 오. 오 나도 옥진이. 사진 드리겠지 이건? 오 엘. 오 나야. 나유라. 난 규빈이 형. 어떻게 내가 또 나왔지? 열자마자 지금 저희 사진들이. 그러네. 나 처음 봐. 오 잘 나왔다. 진짜 잘 나왔다. 나 이거 안에 이거 사진 처음 봐. 이거 되게 잘 나왔다 나. 그러니까 나 진짜 처음 봐. 오 되게 분위기 있네요. CD가 있고요. 오호호. CD 디자인도 진짜 이쁘게 돼 있어요. 잘 나왔네. 나 진짜 처음 봐 이 사진들. 와 나 머리 진짜 길다. 이건 진짜 제 머리예요. 혼토니 준지상 카미데스. 사진이 이렇게 있네. 신기하네. 그러게. 네. 일본어로 가사도 써 있어요.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거든요. 한자로 있는 건 모르겠어요. 일본어 가사 녹음할 때 일본어가 있고 그 밑에 한글로 그 한글 발음을 적어주셨거든요. 맞아요. 보고 너무 내와 말에 대우파 레그웬노요 하나가 사쿤다요. 이건가? 하나가 사쿤다요. 하나가 사쿤다요. 아 하나 꽃. 맞아. 꽃이 일본어로 하나였어요. 저희 멤버 민나 사진 있고요. 아 이게 가사랑 그 있는데 그 멤버마다 사진이 있어요. 엔젤은 용수, 보스는 유정. 이때 약간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. 약간 이니스프리. 어 그러네. 느낌 난다고. 세븐에 나이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가 뒤에 컵이 있길래 이렇게 딱 들어서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같아. 그치? 어 느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. 실제로는 아메리카노 못 마신다. 우리 둘만 못 마셔요. 지금 제가 사진을 한 명씩 다 봤는데 저는 약간 베스트 멤버를 뽑자면 저는 준지를 뽑겠어요. 준영이가 완전 청순하게 잘 나오네. 그쵸? 청순하게 하는데 약간 눈치 보는 강아지처럼 나오지 않았어? 아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분위기랑 이건 효과? 이런 게 너무 준영이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진짜 약간 그 아 하울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. 진짜로. 개인 컷 찍을 때 저보고 한번 웃어보라 했거든요. 근데 이때 아마 옥진이가 앞에서 굉장히 웃긴 표정을. 아 맞네 맞네. 실제 웃음이네 그러면. 네 이게 실제 웃음입니다. 이거 만들지 않았습니다. 진짜 실제 아 만들지 않은 웃음. 네. 용수가 웃는 거 말했는데 저도 약간 어색하지만 웃는 게 나왔어요. 적당히 훈훈하게 웃었어요. 원래 웃는 거 이쁘게 잡아온다. 내가 방법 알려줄까? 이거를 일부러 억지로 이거를 올려서 라이온 재팬도 미나상이 하는 것처럼 콜구와 엘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내가 잘 나온 사진에 약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요거 너무 마음에 들어. 하도 시구 해보겠습니다. 시구 시기 꾸미기. 솔직히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포카가 제가 안 나왔다는 점이 제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.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씩 다 들고 왔는데 나 뭔가 준지 나올 것 같아 이번에. 오 성호 형 나왔어요. 성호 형 봐봐 본 적 없는 거 같아. 오 맞아 또 옥진이 나왔어요. 아 진짜 나 좋아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옥진이가. 요즘 어떻게 지내요? 저 그냥 사이킨 또 데스까? 연습요 렌쇼 댄스 렌쇼 댄스 데스까? 연습도 하고요. 아, 그 외에 밥 먹고 하고 자고 아네때 오 라이온 분들 생각하고. 오 라이온 저는 왕관을 그려보겠습니다. 여섯 명 전부다. 이게 무슨 색깔? 이게 보라색인가? 핑크 핑크색인가? 아무튼 유정이 형 핑크색. 규빈이 형 무슨 색 할까? 규빈이 형 보라색이지. 나는 이게 돌아가면서 약간 모양이 나오는 거야. 유진지는 무슨 색? 아 나오진 않겠다.
먼저 버리네. 어떤 느낌으로 할 건가요? 우선 폭구에는 무조건 멤버의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. 나 너무 멋있는 게 생각났어요. 욱진이를 완전 멋있는 조커로 만들어줄 거야. 그러면 준지상과 사이킨 슈미와 난데스가 영화 리뷰 보기다. A가 스키데스까? 스키다요. 준지상과 이온니 때 라니오 시타이데스까? 저는 라면 먹고 싶어요. 라멘. 미소 라멘? 맞아요. 형은 진짜 뭐 먹고 싶은데? 포쿠와 니온니 혼토니 오이시 요리가 오이데스까라 젠부 타베타이데스. 이 기본적으로 규빈이 형이 다 너무 잘 나왔네요. 규빈이 형이 포토카드도 너무 잘 나왔고 이 사진도 서그.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여기 있는 제 사진. 단체 사진. 표정이 마음에 들어요. 뭔가 이 장난을 치려고 하는. 성우 형 개인적으로 잘 나왔네 이거. 올해 컬러가 보라색이잖아요. 와. 굿 굿. 잘한다. 저는 끝난 것 같아요. 저도 끝난 것 같아요. 아, 너무 회화나? 네, 좋아요. 이게 다 꾸몄고요. 나도 미르상 기준점을 잘 몰라가지고 항상 망가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적당하게 한번 꾸며봤어요. 스티커 한두 개만 더 붙여야겠다. 너무 오버한 줄 알았다가 계속 좋아.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네요. 다행이에요. 저는 완두콩 삼형제를 그려보았습니다. 완두! 어때요, 규빈이 형? 아, 근데 애초에 잘 나와서 별로 안 꾸면 되긴 하지만 곰돌규. 폭구의 포인트는 2022년의 컬러인 보라색과 고양이로 포인트를 해봤습니다. 또 뒤에 있는 고양이들의 엉덩이가 있는데 하트와 또 똥으로 장식을 해봤습니다.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이거 일본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일본 발음 때문에 되게 연습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. 야. 멤버들 발음이 다 엄청 좋다고. 발음 같은 게 어려워서 한국말로 이렇게 쓴 거를 외우고 발음 교정도 해주시면서 했는데 일본 팬분들 다 멤버들 다 발음 너무 좋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. 니온고 한노미나상과 니온고 하츠바 아르바무와 혼토니 까코이 됐습니다. 그리고 멤버 민나 젠부 혼토니 이케멘. 그 라이온 분들이 이 앨범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, 라이온 재팬 노미나상 분들이 이 반응이 어떠셨나요? 네. 이 앨범이 도착했다고 버블로 남겨주셨어요. 네네. 그 뭐지 뭐 공카나 네네. SNS에.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노래가 너무 좋다. 아... 콘서트 일본에서 하는 걸 너무 보고 싶다. 일본에서 꼭 보고 싶다. 그러니까 이거 앨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네들이 와라. 맞아요. 왜 앨범만 왔어? 너네들도 와!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그 영웅두통 팬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. 잠깐만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규빈이 형 걸 봤는데 팬분들도 L구 그렇죠. L구 해주시는데 네. 상당히 잘 꾸미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. 괜찮은데? 근데 그거 알아? 얼굴이 제일 괜찮아서. 너 잘한다? 나는 이거 진심이야. 진심. 또 미르상과 사이킨 운동 혼돈이. 자, 용수는 작업 끝났고요. 진짜 잘 어울린다. 귀엽긴 하네요. 뭔가 용수는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약간 힘주면 이렇게 강아지 애기들이 튀어나와요. 이렇게 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하트도 많이 해주겠습니다. 유정이 형은 살짝 블링블링하네요 지금. 그러니까 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제 사인을 한다기보다는 그 멤버들의 사인을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. 자, 한치 고민도 없이 저한테 하겠습니다. 에, 이거 당첨되면은 행운. 오, 전 밀씨의 사인. 아니, 이거 이게 밀씨 사인이에요. 그건 제가 봤던 그걸. 저의 그걸 아이덴티티를 존중해주세요. 그 유정이 사인. 아, 외계에서 온 사인인데. 자, 여기다 하나 더 한다. 다음. 리에, 리에는. 나인, 나인과. 구구 규빈이 형 사인 준지 사인 준지 JJ 형제 사인이구나. 이번엔 유정이 왕관도 씌워줬어요. 이거는 밀 밀상 올리오노브노의 앨범 응 혼토니 기레이다. 와 정말 예쁘다. 아 혼토?
나이사 가꼬이. 어? 용수상토 가꼬이 데스. 어? 자, 이렇게 앨범에 이거 가사에다가 멤버들 걸 꾸미고 이렇게 폴꾸도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준지 씨는 오늘 어땠어요?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고 얼른 빨리 코로나 풀려가지고 예,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. 갈 곳도 너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우리 리혜영 같은 경우는 전부 먹고 싶대잖아요. 맞아요. 전부 다 먹고 싶어. 그리고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되게 저희가 이제 직접 보고 언박싱도 네. 해봤는데 뭔가 보니까 확실히 뭔가 또 일본에 빨리 가가지고 많은 라이온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고 맞아요. 되게 이쁜 경치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루빨리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 잘 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. 네,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. 네. 제 생각인데 요 앨범 받으시는 분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내 앨범 때 포토카드도 내 거야. 와 이거 뭐 완벽하네요. 운이 좋았어요 제가. 우리 앨범 네.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다음에 일본에 가서는 이렇게 좋은 곡들을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라이온 재팬 미나상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 긴장 심하시다. 이죠? 이죠? 오케이 이죠. 올려놓은 데시다. 바이바이. 올려놓은 데시다. 바이바이. 올려놓은 노 니에 준지 데스타 데야 마타이마쇼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